여러 번 부릅니다. 제가 저번에 바로 투구계 고대 화석인 해수 투구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에 이어서 제가 요즘에 흥미를 가는 친구들이 무척추 동물들이 많이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바로 에로크랩이라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산에 가면은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길쭉하고 몸통이 굉장히 작은 약간 장린거미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덕대게 같기도 합니다. 자, 짜잔. 자, 30큐브예요. 자, 여기다가 라이브락도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스키머도 작지만 하나 설치를 해서 어쨌든 요즘에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투구계랑 한 사육장에서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박테리아 양이나 뭐 아모니아 양 아니면 그냥 물잡이 자체가 물이 똑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수월하게 여기 사육장에 적응을 할 것 같은데요. 저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우선은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고요. 이게 거의 다 큰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크래프트2에서 나오는 뭐 거신인가? 그거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영덕대게 새끼 같기도 해요. 근데 애교 포인트가 있네요. 바로 찌개에 파란 색깔 발색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해수 어항 안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는 잡아먹지 않고 거의 죽어있는 시체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개살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지락살이에요. 근데 물이 같은 거라서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같은 수준에서 떠온 물이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물맛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이야, 등에 이렇게 발색이 있고 등에 무늬가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발톱도 등에 무늬가 굉장히 이쁘고 뿔도 나 있어요. 근데 약간 크랩보다는 약간 새우 같지 않아요? 눈이 이렇게 있네. 제가 지금 멘티스 11인프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 친구도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해외에서 보면은 제가 이 친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구계랑 같이 살고 웬만한 각각류들은 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말고도 조금씩 데려올 친구고요. 멘티스 실림프는 굉장히 싸나워서 한 사육장에 한 마리만 길러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물맛댐도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야, 자, 바다는 넓은 것 같아요. 정골도 크지만 오호, 우와요. 오, 헤엄을 저렇게 치는구나.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선 조갯살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거를 한번 저 친구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먹을 게 있다. 먹을 거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야, 먹을 거 있어. 일로 와. 아직 모르나? 친구야, 안 먹을 거니?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잘 먹는 친구인데 지금 온 지 별로 안 돼서 조금 약간 적응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거든요? 야, 야, 일어나면 안 되니? 야,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자, 너도 일어나. 일어나. 밥 먹자, 밥 먹자, 친구들아. 밥 먹자, 밥 먹자.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야, 밥 먹고 들어가. 밥 있어, 밥. 응? 밥 먹으면 안 돼? 밥을 먹자. 먹는 거니? 뭐니? 깔아놓고 있는 거니? 아, 그냥 파고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안 먹어주고 잠만 자려고 해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투구계 친구도 만들어줬어요. 자,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먹는 거 같진 않네요. 지금 들어가려고 좀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네요. 와, 가시 진짜 장난 아니다. 전에는 막 돌아다니고 멸치 주니까 멸치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쪼볶아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어쨌거나 괜찮아요. 지금 잘 자고 활발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먹이 활동은 아직 안 해서 진짜 아쉽네. 요번 새로운 우리 에로우 크랩, 이 친구 말고도 굉장히 신기한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제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딩 실패. 자, 그리고 산호사 많이 깔아주면 안 되냐는 우리 여러분들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충분히 다 숨을 수 있을 정도로 깔아놓은 상태고, 지금 산호사를 급격하게 누면은 암모니아 때문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천천히 한 주먹씩 조금씩 넣으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 잡기 위해서 여과제도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놨고, 이제 라이브락이나 산호 친구들도 조금씩 더 올 거예요. 이거는 좀 일회용성 스키머긴 하지만 나름 굉장히 유용하다고 평이 좋아서 지금 이걸 따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이지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먹이 활동하는 모습 그런 거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